2006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 한가운데 낡은 소련 군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그의 행동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경찰들도 그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복장이 옛날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옛날에 실종된 사람. 아, 그 오랜 시간 그렇죠.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아. 남성은 자신을 25세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분증은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하던 것에다가 그의 출생연도는요. 1932년생. 뭐야? 20대로 보였던 남자의 실제 나이는 74세였던 것입니다. 뭐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봤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여기였어요. 자신이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1953년에 생산된 카메라였고요. 카메라에 있던 필름에는 실제로 그가 주장했던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믿지 않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 신분증. 이거 위조한 거고. 아하. 사진도 조작한 거 그냥 들고 나와서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경찰들은요. 의문투성이인 세르게이를 정신과를 일단 보내봤습니다. 근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병실에 들어간 세르게이가요. 감쪽같이 실종. 분명 CCTV에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찍혔는데 가보니까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경찰은 수소문 끝에 세르게이의 부인인 발렌티나 쿠리치를 찾아냈는데요. 찾았네. 그녀의 나이는 당시 74세. 어머. 자, 그녀는 1958년 남편이 며칠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증언.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2050년 드네프르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내온 세르게이의 사진 한 장. 그의 모습은 40대였습니다. 사진 속의 드네프르강은 현실과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또다시 시간여행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내용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던 평행 우주론도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 쓰레기. 그는 정말 시간여행을 한 걸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과거 역사 속 수많은 고고학자가 전설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아마존을 찾곤 했는데요. 그런데 21세기 아마존에서 엘도라도보다 더 위대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미지의 존재.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를 발견한 건데요. 카사라베가 뭐야? 카사라베인이 뭐예요? 2022년 독일 공동연구팀은 볼리비아 아마존 일대에서 나무에 가려져 있던 고대 도시를 발견. 이곳이 바로 콜럼버스 시대보다 무려 수백 년 앞선 500년부터 1400년경까지 존재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마존 일대에는 인구가 적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발견된 이 도시는 볼리비아 아마존과 유역 4,500제곱킬로미터에 총 2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대규모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가 22미터에 달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의식을 치르는 계단식 제단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제사를 지냈다면 종교가 있었을 거고 종교가 있었다면 계급과 체계가 있던 대규모 도시였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카사라베인들은 뚝길을 통해 이동, 운하, 저수지 등 도시의 기반시설로 추정되는 형태가 다수 포착됐고요. 옥수수를 통한 농업과 어업활동까지. 이 체계적인 대도시였지만
가뭄 때문에 멸망했을 거로 추측만 탈 뿐 찬란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찬란하고 발전된 고대 문명을 품고 있던 아마존. 그곳에 아직 카사라베인들이 남긴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아, 입구에?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네. 아까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최고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 균열로 인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근데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 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와.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